가우디가 남긴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그의 고민은 아마도 성당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하학적 구조, 그 세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수수께끼도 구엘 성지 지하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 구엘 성지 지하지실의 천장과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곡선 아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은 모두 직선으로 곧은 형태가 아닙니다. 조금씩 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엘 파라볼로이드 히퍼볼리코 está formado por una serie de líneas que no se cruzan en el espacio. Forman esta superficie curva formada por líneas rectas, es decir, unas formas de una gran resistencia. Gaudí empleó el paraboloide hiperbólico por primera vez en el vestíbulo de la iglesia de la Colonia Güell. Aquí tenemos un cilindro formado por líneas rectas, pero si torcemos, si giramos uno de los dos círculos, obtendremos un hiperboloide. Un hiperboloide que está formado por líneas rectas. Por ejemplo, los huesos son hiperboloides.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몸과도 닮았습니다. 마치 근육들이 장력을 이용해 뼈를 보호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이곳의 구조적인 매력에만 빠지다 보면 자칫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보면 내부의 장식들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창의 모양도 색깔도 고운 나비 날개 같습니다. 열릴 때도 나비의 날개처럼 열립니다. 아이디어가 섬세합니다. 이것도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다시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구엘 성지의 작업을 통해 기둥은 비스듬할 때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기둥들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엔 하나로 올라가던 기둥들이 천장 가까이 가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가우디가 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 하나의 기둥에서 다른 기둥들이 나뭇가지처럼 갈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기둥들이 감당해야 하는 지붕의 무게는 적어집니다. 또한 둥근 모양 때문에 높이가 다른 천장을 받치는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마치 나무들이 우거진 깊은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둥의 밑둥을 보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표면에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이 포개지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조금씩 각도를 틀어 돌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네 개였던 꼭지점들이 무한히 진행됩니다. 결국 직선이 모여 안정된 하나의 원을 만들어 갑니다. 빛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가우디는 그 빛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최대한 인공 조명을 배제하고 더 많은 자연채광을 성당 안으로 들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은 신의 은총처럼 이곳을 찾는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한 도시를 꽃피운 건축가 가우디의 열정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구조는 모두 보다 완벽한 상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한대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가우디는 완벽에 도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우디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aunque él diga que está inspirado y tal, pues es evidente que cada uno tiene sus limitaciones y sus ventajas y conocimientos que Gaudí no tenía. Gaudí ya sabía que no iba a ser completa como él lo hubiese diseñado.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석고 모형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석고 모형은 설계된 건축을 미리 완성시켜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곳에선 석고 모형을 새롭게 제작할 뿐 아니라 가우디가 남긴 모형을 복원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작업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우디가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들이 이제는 상당 부분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100여 년 전 가우디가 기하학적으로 계산했는 것을 입력한 것일 뿐입니다. 그의 설계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앞선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건축 설계도보다 석고 모형을 더 중시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공간 속에서 모형을 만들어 사전 실험을 한 후 설계를 했습니다. 석고 모형은 가우디에게 있어 발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석고 모형도 건물 전체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우디는 세부적인 구조들의 모형들도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형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전체 모형을 복원하는 일도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아 지어지는 건축을 보면서 역으로 추리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축 모형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도 가우디처럼 꼼꼼하고 섬세하게 모형을 연구해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Yo creo que Gaudí porque Gaudí era creativo y la computadora no cree no crea nada. Si no se lo pone a alguien no lo construye. Era él lo hacía sin los ordenadores. Hoy en día es mucho más fácil, pero en su tiempo no existía. 이곳은 가우디가 만든 옛날 모형들의 조각들을 보존해 놓은 곳입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설계도뿐 아니라 가우디의 건축 자료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파손되고 남은 조각들도 이곳에선 보물과 같습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그것이 단서가 되어 가우디의 수많은 암호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곳에서 일을 한 지도 48년이나 지났습니다. 처음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구조물의 이름조차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터득한 것들과 자신이 이룬 것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우디의 건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형을 만드는 일에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수작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것은 이처럼 장인에서 장인으로 이어지는 그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가 죽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거듭하는 완성의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축가와 모형 제작자, 현장의 기술자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완성을 향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상징을 하나로 묶는 데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런 그의 천재성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조각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당의 외벽들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우디가 살아생전 유일하게 대부분을 완성시킨 탄생의 파사드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유년 시절까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우디는 그 속에 기쁨과 슬픔, 고통과 환희, 선과 악 등 삶의 많은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각에 등장하는 이들은 표정까지 생생합니다. 가우디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자신의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곳으로 조각상의 모델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조각상들은 성당의 북쪽을 제외한 동과 서, 그리고 남쪽 세 군데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쪽의 탄생의 파사드와 그 반대쪽 순환의 파사드만이 완성되었습니다.